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 개설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0개 접경지역 257km를 따라 동서평화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본 구상이 발표된 것은 2012년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망에도 끼지 못해 기초조사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전 구간 고속도로 신설에서 한 발 물러나 일부 기존 국도를 개량하는 고속화 도로 개설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대로 대폭 줄게 되지만 광역교통망 효과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경지역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그 접경지역이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60년 이상 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접경적 규제 해소를 위한 연구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나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 개선 방안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접경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앙부처와 국회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망은 남북축으로만 조성되었을 뿐 접경지역을 동서로 연계하는 광역 도로망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서평화고속화도로를 개설할 경우 60년 이상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개발은 물론 통일시대도 앞당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